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구독 좀 보셨으니까. 예, 그럴게요. 오늘 오세요. 박카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앉으시고요. 예.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한 이 정도. 그럼 좀 더 가세요, 좀 더 가세요. 네. 이 정도 앉으시고, 너무 앞에 가지 마시고. 예.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성함 불러주세요. 성함만요? 아니 성씨만. 네, 저는 저희 사위하고 딸. 네네네. 아, 네, 자식 명예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성함 불러주세요. 사위는 네. 이씨. 사위? 네. 아기가 안 생겨서. 딸은 임씨.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게 이 부부가? 5년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네. 자식이 되게 귀한 집안이네요. 이 시내 집안 자체가 삼신줄력이 좀 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임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다는 조상은 딱히 없어요. 도와주겠다, 뭐 자식을 주겠다 하는 그런 조상이 없어요. 예, 삼신문이 아직 열리질 않았거든요. 예, 근데 내년 2019년 막바지 돼서 1년 더 묵어야 되겠네. 1년 더요? 2019년 막바지 가을서부터 겨울까지가 네. 삼신이에요. 이때 이 시내에서는 삼신 할아버지가 들어오시고요. 네. 임신에서는 삼신 할머니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합의가 들어와서 임신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신맞이를 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삼신맞이를? 삼신 할아버지 대우를 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삼신은 가을이나 겨울에 들어와요. 근데 무사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네. 유산기가 좀 보여요. 강해요. 따님이 자궁이 좀 약하다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겠지만 네. 자궁이 좀 약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잉태가 돼도 자궁이 차고 약해서 네. 흐르거나 아이가 뭐 유산이 될 수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가을에 만약 임신한다 해도 그런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네, 네. 2019년은 세 사람이 들어오는 식구예요. 그러니까 신전 자체가 2019년 이 씨나 임 씨의 가족 내에서 세 사람이 들어오는 신전인데 그 세 사람이 좋은 기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아이가 좀 약할 수 있고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아이가 좀 잔병치레가 많을 수 있고 좀 그런 신전이 많기 때문에 삼신대우를 좀 잘하시고 아이를 받는 게 맞아요. 삼신씨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만약에 삼신대우를 잘하면은 그런 것이 다 묻는가요? 네네네. 이 시내나 임 시내는요. 모든 성씨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시내나 이 시내나 사위네 사위네나 이 딸 쪽도 마찬가지지만 조상 발전이 좀 보여요. 조상 발전이 뭐가 보인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집안에 삼신줄이 약한 거는 윗대에서도 아이를 많이 잃었다든가 윗대에서 뭐 아이를 많이 낙태를 시켰다든가 뭐 유산이 됐다든가 자자손손 자체가 조금 어려운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후대의 자손들까지 내려와서 조금 자손들이 아이를 갖기가 되게 힘든 거죠. 아이가 들어온다 그래도 아주 귀한 아들이 되고 2019년 가을에서 겨울까지가 자손줄이 열려요. 이때 자손을 못 잡으면 자손 갖기가 힘들어요. 자손을 갖는다 해도 네. 약하다니까 예, 지금 걱정인데. 예, 예. 그래서 대우 우리가 옛날엔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10살까지는 생일상을 봐줬잖아요. 삼신상이라 해서. 그렇게 대우를 좀 해야 돼요. 이씨나 임씨네는 이 조상줄력을 보면 거기가 대감 집안이 많아서 양반 집안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대우를 했던 그런 집안들이거든요. 이씨, 임씨가. 그러니 당연히 삼신할머니나 삼신할아버지는 대우를 받자 하고 들어오실 것이고 자손은 씨를 점지를 했더라도 네가 엄마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가능하냐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대우를 하시고 아이를 받으면 시끄러운 소리는 안 나요. 아기도 튼튼하게 나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하는 거죠? 삼신 들어올 때. 아, 삼신 들어올 때요? 네, 2019년 여력이 되시면 2019년 들어와서 한 해를 잘 풀어주시고 한 해를 잘 풀어주시면서 2019년 한 해에 딱 들어왔을 때 정월이나 이쯤에
좀 먼저 풀어주시고 조금 여력이 어렵다 그러면은 뭐 여름이나 가을 이쯤에 하셔도 돼요. 뭐 인공수정 본인이 와야 됩니까? 본인이 안 와도 돼요. 본인이 안 와도 돼요. 요새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삼시는 뭐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삼시는 그냥 뭐 제가 우리가 뭐 군웅사자들 놀처럼 뭐 칼을 대거나 이런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삼신맞이 자체는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해줘요. 그리고 뭐냐면 결혼을 하실 적에 여탐이라고 해서 받아본 게 없다 그러세요. 여탐 구슬이라고 여탐이라 해서 여탐이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 사람들 예단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참 좋은 소식이 뭐냐면 젊은 시대 젊은 애들이 그 풍습을 참 잘 따라가줘요. 요새는 그게 참 이쁜 게 뭐냐면 우리가 산 사람을 예단하듯이 어느 집 자손이 임신의 자손이 이 시내로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 탈잡지 마시고 이 정성 받아서 예단을 해주는 거야. 망자들한테 조상님들한테 합의를 받아서 예쁜 아기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집안에 검은 머리가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건 며느리를 자를 두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남편의 인생이 망칠 수도 있고 여자가 잘 들어와서 정말 뭐 집안이 뭐 대성을 보고 막 아이들 잘 낳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합의를 붙여놓은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소리를 들어볼 때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시네요. 저기 사이가 제주도에 가지고 결혼식을 약간 복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오고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 이체로 오고 가고 그렇게만 했거든요. 그쪽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조상들이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조상자에서 그러니까 삼신이 들어와도 조상 삼신 조상 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오시는 삼신할머니, 삼신할아버지들이 아니라 조상전에서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놈! 누가 내 새끼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한 해를 잘 평탄하게 가신다고 하면 2019년 여력이 되시면 정월에 좀 소리를 내주시는 게 좋고 정월 아시죠? 1월달에 소리를 내서 액산하고 수산한 것 좀 다 걷어내고 좀 평탄하게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좀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좀 잘 그때 돼서는 삼신 맞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가까이 날짜 가을에 이제 임신되는 확률이 많다기 때문에 네, 가을 가까이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디가, 제 생각은 어디가 날짜가 여름이나 가을이나 가을쯤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건 따라서 가시는 거고 몇 월 달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권해주고 싶진 않아요. 여건 따라가는 거고 정월달도 나쁘지 좋은 않습니다. 좋은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위 그러니까 사위 따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정월에 해주는 게 맞아요. 이 아이만 볼 것이다 그러면 여름이나 가을이 맞고 사위도 잘 되고 우리 딸도 건강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1월달부터가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을서부터 도신다 하시니까 어쨌든 2019년 한 해는 삼신맞이를 하시던 우한굿을 하시던 좀 이렇게 다져지고 가야 되는 신전이다 해줘야 된다. 사위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37이에요 현재. 37? 예. 딸은 35. 35? 예. 그러네요. 내년에는 소리를 내야 될 거예요. 사위분 같은 경우 올해 좀 소리를 내주지 그러셨어요. 사위 올해 올해요? 예, 2018년에 뭐 한 거 있어요? 아니 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쪽에 이제 수원 쪽에 그냥 철학관에 이렇게 사위분을 갔더니 뭐 좀 이렇게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그냥 조금 그냥 그렇게 부적 태우는 식으로 그거 좀 해줘서 그거 해줬어요. 그거만 해줬어요? 예. 내년 올해 못해서 넘어가셨잖아요. 예. 2018년은 못했잖아요 소리를. 예. 2019년에 정월에 하세요.
그러면 대주. 어디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굿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엄마가 뭐 다니는 뭐 무주택 집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셔서 해년점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2019년에는 대주를 위해서라도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거기 이서방 거기.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 뽑아봤거든요. 어머니 아까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면서 탁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식 중에 명예가 따라올 자식이 있다 그러셨어요. 자식 명예 이름이 이름이 뜰 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딸은 학교 선생님이고 아들은 SK 사위도 좋은데 네이버에 그러니까 이 아들 이 지금 아들점이 아니고 사위점이잖아요. 딸 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딸 거 이 가정을 본다. 따님네 가정을 본다 그러면 이 남편분 이 대주 그러니까 사위요. 사위분이 내년 신전이 아주 차고나고는 신전이 기운이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에 못 써먹고 운을 좀 써먹는다 싶으면 2019년 정월을 하세요. 정월에 소리를 내셔가지고 남편분이 그 사위분이 좋은 문서나 명예나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이거든요. 가을에서 겨울 때의 삼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월에 이렇게 소리를 내주고 또 가을에 아니 그건 아니고 미리 받는 거예요. 삼신은 미리 받는 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가을이나 겨울이나 그래서 가을 때 돼서 뭐 한약을 한 잔 먹는다든가 이제 어떤 임신이 될 그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주 기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약을 두 잔씩 먹였어요. 그러니까 효험이 없잖아요. 효험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줄이라는 줄도 있어요. 이게 돗줄이라는데 그냥 먹이는 것보다야 소리를 내고 몸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의사하고 우리 쪽하고는 좀 다르지만 계열 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먹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사위분의 운을 딱 풀고 따님의 운을 걸 딱 운을 풀어서 맞는 날에 소리를 한번 내주고 그리고 몸을 만드는 거예요. 아빠의 자세, 엄마의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약을 먹는다든가 그때 돼서 뭐 이제 나오는 비방이나 비법이 있으면 따라서 알려주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 하나만 보고 가을 겨울을 기다려서 삼신을 내기까지는 아깝잖아. 그렇죠. 이왕 얘네들도 잘 돼야 당연하죠. 애기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해를 그러면 6개월, 7개월, 8개월을 그냥 또 2019년 그냥 묻혀서 나갈 수 있어요. 그냥 흐지부지. 그냥 아이만 기다리는. 그리고 이 따님이 더 불안해요 지금요? 예, 따님이 더 불안해요. 애기를 가지려고 여간 노력을 하는데 시댁에서는 뭐 애기 안 가진다고 저한테까지 막 전화 와서 막 그래서 하거든요. 아, 제가 여간에 힘들었어요. 따님이 더 부담스럽지. 아. 근데 뭐 안 해보셨어요? 네. 뭐 시험관학이나 뭐 이런 걸 안 해보셨어요? 그게 그 임신 될 확률이 엄청 낮다고 해요. 수치가. 그러니까 이제 몸을 조금 만들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약을 두 잔 먹였는데 딱히 이렇다 딱히 뭐 그렇게 그렇지. 따님만 먹였어요? 아니 사위도 같이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주고 그렇게 조상삼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갖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한약 좀 먹여보고. 그러면 잘 됩니까요? 예. 그렇게 제가 아이고 촬영 중인데 제가 어제 그저께도 삼신 코스를 했어요. 우리 신제자 거 삼신 코스를 했는데 공수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여덟 달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뭐 여덟 달에 뭐 며칠 이럴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여덟 달에 첫째 주다, 둘째 주다, 셋째 주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부사님께서 이제 아기를 가져도 약하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인데. 만약에 그렇게 소리를 내면은 정상적으로 튼튼하고 대우를 하잖아요. 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총명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사위분하고 따님 자체가 조상에서 합의가 붙질 않아서 그러니까 조상전에서 삼신전에서도 두 집안을 볼 때 두 집안을 볼 때도 삼신줄이 그렇게 강한 집안이 아니거든요. 강한 집안이 아닌데 대우도 안 하고 갔으니 이해가 됩니다. 네, 별로 그렇게 좋아라 하지 않죠. 우리나라는요 조상을 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조금 2019년 예. 사위 딸을 보자고 할 때 그냥 버리는 한 해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그냥 올고지 투자하는 그 시기가 예, 아니라 예. 골고루 행복한 대주는 대주대로 그러니까 사위는 사위대로 명의가 따라오게끔 만들어주고 딸은 딸대로 엄마의 자세가 먼저 될 수 있게 자궁을 보강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병원에서 조금 임신되기가 힘듭니다는 제가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궁이 찹니다. 자궁이 약해요. 이 말과 같아요. 그러니 뭐 병원에서야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더 얘기를 하겠죠. 뭐가 어떻고 저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나오는 공수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찹니다. 그러면 찬 거고 약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딱 접했을 때 아이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는 대대 착상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더 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힘도 있겠지만 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매체의 기운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위는 사위대로 따님은 따님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2019년을 좀 가정화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삼신은 들어옵니다. 가을하고 겨울쯤에 이제 움직임이 크세요. 그때 되면.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딸내는 그러는데 저희 저기 아들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예. 잠깐. 저희 예. 남편이 네. 건강한 여쭤인지 지금 뱀띠생이거든요. 네네네. 네. 66세. 예, 예. 여기저기 자꾸 아프다 했어서 내년 되면 다 아픕니다. 병살이 들어오셨고요. 내년 되면 좀 더 몸이 안 좋으세요. 근데 딱히 뭐 여기가 아파. 그래서 여기를 수술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찌듯찌듯 아파요. 시지부지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날은 여기 아팠다, 한날은 여기 아팠다.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기력이 빠지셨어요. 예. 아버지는 산을 좀 많이 타셔야 되고요. 운동을 좀 자주 하셔야. 운동을요? 어머니랑 좀 산책을 좀 많이 다니신다든가. 좀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지 조금 기력이 채워지는 제가 게. 만약에 이제 그 딸내내 이렇게 만약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다 좀 보강해 주시는 건가 저런가.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사주는 다 들어가요. 네. 이제 주목은 아들 저기 뭐야? 딸내내. 응. 사위 거 딸 아이 몫으로 가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곁다리를 이렇게 해드리죠. 그래서 올해 3대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3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걱정이 되고 아들도 38이라 3대고 네. 저도 그렇고 네.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하실 때 어차피 굿이라는 게 그래요. 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굿을 하는 무당들은 없어요. 구슬인들은 살을 다 걷어내야지 그 다음에 구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슬 하게 되면 이 사위분이나 따님 거를 하지만 살을 다 걷어낼 거예요. 걷어내서 기왕이면 그 사돈 언들 것도 같이 넣어서 살을 좀 쳐낼 수 있는 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삼재가 집안에 지금 좀 많거든요. 무정인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집안에 삼재가 세 명 있으면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강합니다. 한 집에 살진 않지만.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우리가 예, 하는 얘기가 예,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집안에 삼재가 세 명이 있으면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만큼 뭐가 있냐면 살들 너무 크게 들어온다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이걸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삼신 생각해 보시고 삼신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싹 다 걷어내주어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2019년은 좀 잘 풀어줘서
가을, 예, 가을 겨울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예, 기다리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풀고 가시고 아버지는 내년 신전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기력이 점점 빠지세요. 이제 이유 없이 빠지시고 이유 없이 힘드세요. 힘들어하시고 당신이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해요. 집에 그러니까. 있는데 괜히 힘들어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한다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힘들죠. 기운이 없으니까 힘들어해요. 근데 딱히 우리가 봤을 때 아우 아버지 뭐 간이 안 좋아요 뭐 어디가 안 좋아요 이건 나오지 않아요. 손 발이 엄청 차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간이 안 좋아요 뭐 뭐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는 나오지 않지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찌듯찌듯 아파요 몸이. 예. 기력이 빠지셔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프지. 맞아요. 나이가 있으신 거 아픈 건 맞지만 30살에 먼저 치고 들어온 사람 분들이 있어요. 예. 2019년이 삼재인데 2018년에서부터 바람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예. 그러다 보니까 이 30살이 못 버티는 거죠. 기력은 기력 빠져있는 아버지한테 30살이 들어왔으면 더 못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 진짜 아파. 진짜 남들이 볼 때 건강하지만 나 아프다고. 내가 보면 부담하게 건강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아프다는 게 깨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2019년이 병살을 또 같이 차고 들어오셔서 삼재의 병살이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력은 파야 돼요. 이런 분들이 위험한 건 뭐냐면 급살이 위험합니다. 급살. 이제 뭐 나중에 정확히 내가 뭐 이제 인연이 되시면 사주를 다 뽑아서 보겠지만 급살이라는 건 아시죠? 살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파야 될 곳에 살을 맞아서 흉터가 생겨야 돼요. 그럼 거기가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흉이 지겠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앳됨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아버지 쪽에서는 2019년이 급살이라 해서 살이 보여지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뭐 30맞이 하시면 뭐 구슬 많이 할 생각이 아니라 정성 드린 만큼의 걷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풀고 가세요. 그걸 예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30만 원. 예,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보시고 이게 옳은 방법이다 그러시면 전화를 저한테 따로 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들 조금 물어볼게요. 예, 예. 아들이 건강하겠는가? 아들이 38살. 10월 5일 10월 23일 생인데. 10월 23일. 23일. 음력. 예. 음력을요. 예. 며느리는 10월 5일이고 아니 며느리는 1월 5일 쥐띠세. 아들은 닭띠세. 아유 사주들이 둘 다 놓네요. 건강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에 아들이 아홉수 고비치죠? 내년에 아홉 되죠. 그러니까 아홉수 고비스 춥니다. 그래서 아 이분은 제가 따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들이요? 네.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애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 따로 봐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럼 언제 와야 됩니까? 예, 그거는 제가 잠깐 계세요. 이따가. 예, 예. 예, 예. 이따가 이제 말씀 드릴게요. 예. 네네. 그럼 다 끝난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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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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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사라고 해보려고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저 불렀어요? 안 읽었는데?